열이 가라앉을 생각을 안 하네. 약국 문 아직 안 열었을 텐데. 자, 5호차 타고 가면 되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. 눈 감아. 얼른. 선생님 명령이야?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. 선생님 잘못 없잖아요. 처음엔 선생님 어머니, 회사 사람들 원망도 많이 하고 용서 못한다, 꼭 갚아줄 거다 했었는데,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. 비록 아버지는 이렇지만 나 전보다 우리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. 비록 넓고 좋은 집에서 쫓겨났지만 세상엔 천장에서 새는 빗물 때문에 비가 오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.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. 선생님이 미안해하는 거 내가 싫어요. 아직 아버지한테 선생님 얘기 못했어요. 우리 아버지 보나마나 네 주제를 알아라 임마. 능력도 없고 지 앞가림도 못한 녀석이 무슨 여자냐. 집불 가진 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기다려달라는 게 사랑이냐 임마. 니놈 욕심이지. 그러실 게 뻔하거든요.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한심했어요.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보내줄게요. 선생님 이제 그만 괴롭힐게요. 대신 약속 하나만 들어줄래요? 나 앞으로 열심히,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.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죽을 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, 그렇게 하면 다음 세상엔 선생님보다 먼저 태어나게 해주겠죠? 다음번엔 꼭 선생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선생님 기다릴 거예요. 그때 나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? 약속해요. 다음번엔 꼭 나보다 먼저 태어나지 말아요. 선생도 하지 말고요. 너무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말고요. 감기약 사올게.
잘될 거야. 김채원, 넌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. 잘될 거야. 다 잘될 거야. 이밤 중에 먹고! 아저씨, 나 좀 들어가 주세요. 나 좀 들어가 주세요, 아저씨. 아저씨.